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최신 개봉 영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아주 숱한 지금 화제를 쏟아내고 있는데 뭐 이미 좀 시간이 흐르긴 했죠. 한번 이 영화 드디어 강신의 수다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10월 17일 날 개봉을 했고요.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크린 숫자가 400개가 안 됐습니다. 미만이고 관객 수가 한 240만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평일에도 거의 뭐 5만 명 정도는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90분의 분량을 갖고 있고요. 12세 관람관. 먼저 짧게 말씀드리죠. 저희 트위터 하고 있죠.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방송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방송에 미처 담지 못했던 얘기들을 항상 이렇게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더 추가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그런 것도 좀 읽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조금 미안한데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방송 차원에서 영화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3년 영화 뭐 결산 뭐 그런 건데요. 청취자분들의 베스트, 워스트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번처럼 링크를 설문조사 때처럼 링크를 타고 오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청취자분한테 뭔가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부탁하고 그 점이 좀 죄송하네요. 피곤하시죠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2013년도 혹은 2012년 말부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012년 말부터 여러분들이 보신 뭐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다 통틀어서 영화들 중에서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트위터하고 블로그 쪽에 혹은 각종 어플의 댓글란 쪽에 그 링크 주소를 적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볍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비티 드디어 저희 강신의 수다에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영화를 직접 보니까 소문들이 좀 왜곡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하여튼간에 그러한 그래비티에 대한 오해 혹은 뭐 과장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주에 나간 뭐 우주인이라고 그러죠. 우주에 나가서 이제 뭘 고치려고 나갔는데 사고를 당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제 지구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스토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뭐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수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거리가 풍성하고 여러가지 오락적인 재미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부제로 이렇게 말씀을 적었을 거예요. 벌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2D든 3D든 상관없이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우주 재난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월드워 Z가 있습니다. 우리 브래드 피트 형님이 나오셨던 영화죠. 좀비들 막 나오고 좀비물이긴 하지만 이제 큰 범위에서 보면 이제 좀비라는 재난을 만난 영화이기 때문에 월드워 Z도 그래비티도 재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영화의 무슨 기술에 뭐 감탄을 해서 가지고 이 스토리가 약간 좀 빈약한 거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 스토리가 너무 빈약한 것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영화다 뭐 이렇게 보신다거나 뭐 그렇게 자신의 개인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가혹하다 그리고 좀 과장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난 영화 그 장르의 특성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모든 연령대가 보시기에
굉장히 재밌는 오락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뭐 심오한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뭡니까? 옛날에 그 터치편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터치편에 보면 사슴이 나와요. 사슴이 어떤 상징성이 있겠죠. 관객들이 그 사슴 그 생각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감독이 의도한 그런 뭐 숨은 의미라든가 상징, 물론 있겠죠. 없는 영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해석하셔도 되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즐기셔도 됩니다. 이 영화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이 영화는 그냥 재난 영화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 영화의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 됩니다. 자, 감독은 알폰소 쿠아론, 그다음에 각본도 알폰소 쿠아론, 그다음에 아들 조나스 쿠아론, 로드리고 가르시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그냥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한 겁니다. 주연은 산드라 블록, 이제 지구로 귀환해야 되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고, 조지 쿨루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 우주 비행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우주 나간 거예요. 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아주 베테랑 그런 우주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드라 블록 같은 경우는 그 사고로 딸 아이를 잃어서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지금 앓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에 사는 것보다는 우주에 나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산드라 블록이 이러한 점들이 사실은 관객에게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치로 쓰이게 되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이 산드라 블록이 그러한 아픔과 뭐 상실감,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들을 딛고 비우고 다시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물의 그러한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화 보실 때 챙겨보시면 조금 감정이입이 더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3D로 안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D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청취자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2D로 봐도 상당히 재밌었다. 물론 3D를 보면 더 재밌겠죠. 입체감이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3D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불쾌하신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기탄 없이 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화를 사실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것은 이야기라든가 어떤 감동에 있어서, 감정의 입에 있어서, 별로 얘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평가들이 나온 것들나 보면 무슨 뭐, 우주를 제대로 그려냈다.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지, 가장 첫째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영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되었는데, 2D로 봤죠? 2D로 봐도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3D로 보신 분들 얼마나 어지러웠을까. 5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정말 좋더라고요. 이질감이 안 들었어요. CG 같은 부분들이. 이야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스토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실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재난 영화라는 거죠. 재난 영화에서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꼽을 수 있는 재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영화 중에서 뭐 해운대, 망한 영화지만 타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외국 영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영화는 이제 캐스터웨이라고 톰 행크스 형님이 나오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별 스토리는 없어요. 가다가 자초돼서 무인도에 가서 무인도에서 살다가 다시 탈출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약혼녀였던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의 특징인 거죠. 어떤 심오한 그런 스토리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줄거리를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재난 영화의 특성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리고 이 캐릭터한테 어떻게 감정이입을 시키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영화를 재난 영화다 이렇게 일단 딱 생각을 하고 방송을 녹음하겠습니다. 청취하신 분들도 내가 생각할 땐 재난 영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감상이 저희 방송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난영화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 재난의 임팩트,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휴머니즘이죠. 재난에 맞닥뜨린 인간의 그런 참모습, 재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배려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이제 원래 제가 좀 영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휴머니즘이라고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오늘 방송 왠지 좀 분량이 짧을 것 같아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네티즌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트위터 쪽으로 주로 제가 수집을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평범한 서사에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한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주라는 공간에서 형상화 시켰는데 억지스럽지 않고 적절했다.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티는 걸 넘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감정이입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상한 게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한 일관된 찬사, 그것이 속상하다. 그리고 이 영화에 환호하지 않는 자를 전근대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이 영화는 그야말로 고전적인 서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저희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평가 중에 또 한 가지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은 이 영화를 우주 체험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평가들이랑 또 저희 방송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썰을 풀어보죠. 자, 제가 재난 영화의 특징으로 먼저 재난의 임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의 임팩트, 이게 뭔 소린가? 솔직히 제가 써놓고도 제가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요,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리얼하게 다가오는가, 이게 얼마나 그 주인공한테 고통을 주는가, 그것을 화면으로 얼마나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가, 뭐 그런 거죠. 구현해내는가, 그겁니다. 이 그래비티, 이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요. 그 재난의 강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긴장을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주라는 공간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산소가 없고 산소통에 있는 산소가 끝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복이 벗겨지면 그 기압 차이 때문에 그냥 뭐 끝나는 거고, 또 우주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높고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복이 벗겨지면 그 순간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타버리던가, 살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주복이 벗겨지면. 그리고 우주에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 사고나 재난을 손쉽게 피할 수 없다는 거고, 그 재난에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선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 자체를 초반에 20분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그 20분 롱테이크를 통해서
초반에 관객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든 공간이고 낯선 공간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 위성이 폭파되고 자네들이 주인공들한테 몰아닥치죠. 중요한 거는 그 몰아닥치는 그 자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때문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무서운 거죠. 막 줄 막 엉키고 막 그 우주선이라 해야 되나요? 막 그거 막 망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산소도 없고 자칫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주복에 상처만 하나 나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게 어떤 쉴 틈이 없었다. 90분을 어떻게 짧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90분 요즘은 거의 뭐 100분 넘어가니까 120분도 넘어가고 사실 90분도 길거든요. 저는 요즘 한국 영화들이 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90분도 이 90분 긴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만들어놨다. 꽉 차게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놨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눈에 힘을 뺄 수가 없어서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저는 3D도 아니고 2D로 봤잖아요. 어지럽더라고요. 얼마나 신경을 써서 봤는지 그럴 정도로 정말 그런 사고, 뭐 재난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월드워 Z라는 영화도 저는 그 점이 좋았거든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재난 영화의 특성을 완전히 극대화했다. 재난의 임팩트가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머니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그 배구공 윌슨인가요? 그 윌슨이라는 배구공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사람처럼 대하고 막 얘기를 막 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걸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탈출할 때 윌슨하고 헤어지죠. 그때 막 톰 행크스가 흘리는 눈물, 절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고 코미디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배구공한테 미안해 윌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사실은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베테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지 클루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을 거의 포기한 산드라 블록에게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의지를 불어넣어주고 이 여자를 살려주고 살길을 열어주고 이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 이런다면 그냥 드라마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공포인 우주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려인 거고 희생인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관객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좀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 되는데 좀 조지 클루니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우주복을 입고 있고 우주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정 연기 같은 거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이. 그런데 목소리 톤 대사 이런 것들을 그 전달할 때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지 클루니의 그런 목소리 연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가 묻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 느꼈거든요. 저는 조지 클루니를 통해서 좀 느낄 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드라 블록이 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어린 딸을 사고로 잃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실감 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참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우주선이라 해야 되나 조그만 우주선
탈출선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에 죽을 생각을 하고 막 무전을 막 하다가 어떤 그 이누이트족하고 무선이 연결됩니다. 거기서 이제 애 울음소리 나오고 막 개 짖는 소리 나오고 이누이트족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입이 확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혼자서 이러한 고군분투를 하다가 사람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듣고 악의 울음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러한 일상적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라든가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관객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드라 블록이 제일 마지막 결말에 가면 이제 지구로 돌아와요. 뭐 해피엔딩인 거죠. 지구로 돌아오는데 제일 마지막 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지구가 싫었어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은 겁니다. 딸을 잃은 그런 슬픔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것이 딸의 죽음에 의한 그 상실감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슬프면 계속 잠겨있으면 자기의 삶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딸을 잃은 슬픔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제 뭐랄까요. 성장했다고 해야 되나? 인생에 있어서 성장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인데 지구로 돌아와서 물속에 탈출선에 빠지죠. 수영하고 와서 이제 물가로 나옵니다. 딱 그럴 때 우주하고 지구하고는 중력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구는 이제 일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에 있었을 때보다 지구의 중력이 더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 산드라 블록이 물가에서 일어서려고 팔에 힘을 줬을 때 그냥 다시 땅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산드라 블록이 웃습니다. 미소를 지어요. 아, 이 부분이 좀 저는 좋았는데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지구로 돌아왔구나. 이거를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이 영어로 그래비티죠. 제목하고 여러 가지 좀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드라 블록이 힘겹게 일어나서 발을 딱 내디디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이것이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산드라 블록이 딸을 잃은 슬픔을 내려놨구나. 극복했구나. 그리고 이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그것이 어디서? 중력이 더 센 곳에서, 무거운 곳에서, 그리고 자신이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 찼던, 그리고 딸을 잃은 그 장소인 지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휴머니즘이라는 제가 엉터리 단어를 좀 썼지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관객들이 이 산드라 블록의 그런 아픔에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런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산드라 블록이 절대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관객들도 그 절대 공포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산드라 블록이 이미 갖고 있던 그런 절대 고독 혹은 뭐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속에서 산드라 블록이 혼자 이렇게 떠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관객들에게 절대 공포로 다가오지 절대 고독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누이트족하고 교신할 때 그게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슬픈 장면이기도 하고 그 감동의 정도가 약간 덜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서 산드라 블록이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러한 것을 암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관객이 감정이입이 정도가 약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스토리가 빈약하다 그냥 CG로 그냥 덧칠한 그런 영화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자체가 간결한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보완이 됐었다면, 저는 관객들이 이 영화의 스토리가 혹은 뭐 감정선 이러한 것이 빈약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간결한 연출입니다. 정말 연출이 정말 간결해요. 우리나라 감독들은 배워야 돼요. 왜 2시간 동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90분만 얘기해도 충분히 할 얘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영화는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산드라 블록의 고독, 아픔 이런 것들을 담는 씬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지만 그 점이 좀 저로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2D든 3D든 뭐 굳이 3D로 보고 싶은 분들은 3D로 보세요. 근데 뭐 나는 3D 싫다, 그냥 가까운 영화관 가서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2D로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영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우주 재난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좀 이 영화에 대한 기타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미 많이 아시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20분 동안 이제 롱테이크, 원테이크 원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씬에서 뭐 요 씬이 굉장하다, 정말 뭐 대단하다, 막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애는 많이 썼겠죠. 요거만 찍기 위해서, 롱테이크로 한 번에 찍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감성적인 부분보다 요 20분의 롱테이크에서 그 초반 우주의 느낌 있잖아요. 그 약간 유영하는 느낌, 둥실둥실 떠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관객의 몰입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컷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객의 몰입도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취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취에서도 이제 두 번의 롱테이크가 나오잖아요. 저는 만취의 롱테이크가 더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관객들에게 전해주는가, 전달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롱테이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취에 나왔던 그 롱테이크가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알포스 쿠아론 감독이 그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사로부터 여러가지 뭐 주문 혹은 압력 이런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도시죠, 휴스턴. 관제 센터의 모습을 넣어라. 그래서 이제, 왜냐면 초반에 보면 그 우주에 있는 산드라 블록과 조지 클루니하고 이 휴스턴 관제 센터하고 계속 교신을 하거든요. 뭐 그럴 때 넣으라고 했던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의 회상씬을 넣어라. 딸을 잃은 사고에 대한 회상씬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맨스 요소를 넣어라.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비티에 대한 간결한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감독이 이러한 압력을 이기고 자신만의 신념을 관찰한 것에 굉장한 찬사를 보내겠죠. 제가 볼 때 말이죠,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다. 워너브라더스가 주문한 그런 씬들을 넣어도 그것을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연출하면 되잖아요. 그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야기 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제작사가 이런 압력을 넣었는데 감독이 거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에드 해리스라는 그런 배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설국열차에서도 윌포드라는 그 막판 보스로 나온 열차를 만든 창시자라고 하는 뭐 그런 역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영화 뭡니까? 더 락인가요?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고, 이분이 그 영화
론 하워드 감독이 만들었나요? 아폴로 13이라는 영화에서 휴스턴 관제 센터장 역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는 휴스턴 관제 센터 목소리 역을 맡았어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폴로 13에서 관제 센터장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고, 또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는 목소리로 똑같은 역을 수행했다. 이렇게 비슷한 역을 수행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아폴로 13이라는 영화도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는 이게 수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러쉬라는 영화들 만든 분이 아폴로 13도 만들었죠.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연결되면서 재밌는 부분이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앞서 드린 그런 부분, 이누이트족하고 산드라 블록이 교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누이트족 이름이 아닌강으로 나오는데,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아들 조나스 쿠아론 각본에도 참여했는데, 이 조나스 쿠아론이 만든 단편 영화가 있어요. 아닌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교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누이트족인 아닌강이 우주에 있는 우주인하고 교신하는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산드라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산드라 블록이 그 아닌강하고 교신하는 장면을 넣은 겁니다. 속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이 영화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검증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저는 SF 뭐 그런 걸 과학 이런 거잘 몰라서 뭐 정확하게 청취자분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시네타운 19이라는 영화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안 맞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혹은 뭐, 과장된 그런 소문, 혹은 찬사,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분들, 아니면 약간 오해를 사서, 스토리가 완전 뭐, 그냥 너무 단순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싫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재난영화로 생각하시고,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감동을 찾으셔도 되고, 뭐, 해석을 굳이 끄집어내도 되고, 뭐 숨은 상징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다. 오락적인 요소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 2013년도 청취자분들의 영화 결산, 여러분들의 평가를 알고 싶습니다. 2012년 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때부터 보신 영화들 중에서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꼽아주시면 그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저희 트위터 좀 팔로잉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영화 정보들 같은 거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현재 그더 파이브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10일까지, 11월 10까지 무료로 지금 그 원작 웹툰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트위터로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도 보시고요. 저희 블로그 쪽에 찾아오셔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에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또 녹음을 합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제가 오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방송을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가하고 또 배우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감상 댓글이라던가 뭐 충고 댓글을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영화 여러가지 과장된 소문과 오해 때문에 기피하셨던 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